네, 이번 시간에는 8단원에 있는 보기 좋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레코드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크시트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원하는 그 데이터만을 추출하거나 조건에 맞도록 데이터를 정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레코드 관리와 정렬 필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서 레코드는 저장해야 할 기록의 단위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이 담겨 있는 저장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성명 필드가 되고 성별 필드, 주소 필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필드들이 이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필드들이 모여서 필드와 필드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레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코드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전체적인 표가 형성을 하게 되고 자, 이 표에는 회원의 정보라든지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파일에 우리가 이 테이블에다가 보니까 셔틀소리 동호회 회원 명단에 최정임이나 자, 이런 사람들은 정회원이나 또는 준회원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가입이 되었죠. 자, 그런데 회원이 탈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회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회원을 추가하거나 또는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키거나 또는 회원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코드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코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관리 버튼을 좀 꺼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버튼이, 기본적으로 이 리본 메뉴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코드 관리 아이콘을 꺼내놓기 위해서, 자, 우리, 자, 빠른 실행 도구 있는 곳에,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기타 명령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우리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으로 자,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리얼 항목이니까 조금만 내리시면은, 자, 레코드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눌러서, 자, 옆쪽으로 추가시켜 주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빠른 실행 도구에 레코드 관리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레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자, 버튼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 안에 자, 셀 포인터를 위치를 시켜 주시고 나서 자, 우리 레코드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자,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테이블에 적혀 있는 첫 번째 필드에 있는 이영수의 레코드 값이 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박성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회원 수가 몇명안 돼서 이제 우리 눈에 다 보이지만, 자, 만약에 200명, 3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찾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레코드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그 회원의 정보를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이 테이블에서 좀 찾고 싶으면 조건을 누르고 자, 여기에 찾고자 하는 사람을 입력하셔서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 나오게 됩니다. 정보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찾아준 박성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준회원인데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회원으로 고쳐주시고, 자, 닫기를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박성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니까 준회원이에요. 그런데 정보를 우리가 정회원으로 고쳐주고, 닫기를 누르면 정회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회원이 한명더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회원을 자, 이 레코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자, 레코드 관리 눌러 주시고 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새로 넣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자, 비어 있는 화면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 자,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그 성함을 한번 적어서 본인을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적고 탭키를 누르고 자, 성별을 적어 주시고 주소는 자, 고양시까지 적어 주시고요. 탭키 누르고 자, 생년월일을 자, 또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탭키 누르고 가입 연도. 자,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 이렇게 적어 주시고 2014년에 내가 가입을 했다. 자, 그리고 또 탭키 눌러서 내려오시고 자, 이제 가입했으니까 준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준회원으로 적어 주시고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나에 대한 그 레코드 값이 또 추가가 되어서 회원 정보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그 레코드 값에 대해서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그 회원 정보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 그 레코드 관리 눌러주시고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사람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클릭하고 자, 내가 금방 삽입시킨 내역에 대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레코드 값을 삭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추가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자, 삭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자, 우리 그 자, 이번에는 자,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그 중복된 사람들이 몇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누가 중복이 되었을까요? 임규혁도 중복이 되었고, 자, 그리고 고경희라고 하는 사람도 중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 두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삭제를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눌러주시고, 자, 여기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곳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고, 자, 그리고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되어서 제거를 시켰다라고 나오고, 나머지 14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중복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 삭제가 되고 하나씩만 지금 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 항목 제거에 대한 설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데이터를 좀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또는 성별 순으로 또는 회원 구분 또는 가입 연도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필드를 클릭하고 자, 우리 데이터 탭에 정렬을 하려고 하는 필드 명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서 자동 필드 자동 정렬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두 가지 기준 또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 옆쪽에 있는 이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 구분으로 먼저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자, 회원 구분 필드 명을 선택을 하고, 자, 우리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나 또는 내림차순 정렬으로 자, 이렇게 정렬을 해서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기준으로 내가 정렬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정렬을 누르셔서, 자, 지금 하나를 지금 정렬을 한 것이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회원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정렬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고 펼침 목록 탈출을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 목록 항목에, 자, 정회원, 자, 정회원, 자, 여기 콤마 준회원,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정회원 엔터 준회원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옆쪽으로, 자, 내가 지금 그 목록을 만든 내역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회원 구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자,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정회원과 준회원 순으로, 자, 첫 번째 기준은 정렬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맨 처음에 정렬은, 자, 지금 얘가 1순위로 자, 정렬이 먼저 된다는 것이고, 기준 추가를 누르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 구분으로 정렬하고, 정렬된 상태에서 두 번째 가입 연도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필터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터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정보만 걸러내서 자, 정보를 빠르게 볼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곳에 필터 깔때기를 눌러주시고, 자, 필터 아이콘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성별 중에서 자, 여자만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만 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체크를 풀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자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남자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자, 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깔때기처럼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원 구분에서, 자, 여자 중에서도 회원 구분에 정회원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준회원을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자 중에서도 정회원만 내가 걸러내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필터에 지금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 자, 필터링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정렬 및 필터에 지우기를 눌러서 다시 원래 상태로, 자, 되돌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깔때기 아이콘도 체크를 풀게 되면 필터링 자체가 아이콘이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 레코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었고요. 또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내서 볼수 있는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구단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실전 문제 있는 것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과제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